안녕하세요, 곽철이에요. 항상 작년에 한 것 같았는데 3년도 더 된 파란머리 오신 날 메이크업을 기억하시나요? 진짜 오랜만에 완전 갈아엎은 앞머리와 함께 오신 보라머리를 맞이하는 메이크업이 왔습니다. 짝짝짝. 려리님의 영혼을 갈아넣은 청보라에서 포도보라까지 온갖 보라와 실버까지 눈에 띄는 은은한 레이어드가 세심한 새머리에 맞춰서 깔맞춤 아이라인과 애쉬한 컬러 배합, 그리고 차가운 버건디를 물에 개어서 수채화처럼 표현해봤어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떨어뜨려서 완전 흉기됐죠? 근데 그래서 솜적시기가 더 좋아져서 은근 잘 쓰고 있는 미스트인데요. 화장솜에 착착해서 얼굴을 닦아줄게요. 매일 기초 루틴으로 해주면 각질 정돈도 적절히 돼서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되게 끈끈하고 뭔가 찌덕찌덕해 보이는 제형인데 얼굴에 올리면은 그냥 척척 덧발라도 편안하게 올라가서 저는 쌩얼일 때 사무실 히터 대비용으로 그냥 아무 때나 쓱쓱 덧발라주는데 애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끈끈하지도 않고 너무 가벼워서 금방 날아가지도 않는 수분감을 넣어주면서 편안하게 발라줄 만한 크림이에요. 오늘 피부는 좀 하양 보숭이 느낌을 해줄 거라 모공 커버랑 피지 정돈용으로 꾸덕이한 프라이머를 먼저 써줄게요. 모공 프라이머치고 좀 무난무난한 느낌? 미스트 뿌린 화장솜에 브러쉬를 찹찹찹찹해서 적셔주고 촉촉해진 브러쉬로 요 팟 컨실러를 덜어서 펴준 다음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꾸덕한 무스 느낌이라서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발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커버력도 좋고 색상도 마음에 들고 마무리 질감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요즘 맨날 쓰고 있어요. 미니미 퍼프로 통통 두드려서 밀착까지 해줄게요. 코 아래쪽 혈관의 붉은기도 같은 방법으로 커버해줄게요. 뭔가 묘하게 컬러가 탁한 듯 하면서 굉장히 톤다운된 느낌이라 붉은기나 다크서클 커버에 아주 적절하게 군더더기 없더라고요. 오늘도 저의 감동의 발굴템인 마몽드 파데를 써줄 건데요. 얄쌍한 파데 브러쉬로 쓱쓱 발라서 올려준 다음에 퍼프로 두드려서 마무리해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고르고 밀착력 있게 발라줄게요. 약간 겹겹이 부위별로 레이어링 해주는 느낌으로. 요 파데가 은근히 커버력이 있어갖고 보기보다 색상 표현이 되게 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커버력 높은 애들은 본연의 컬러가 얼굴에서 좀 더 강하게 발현이 되겠죠? 반질반질 촉촉스. 오늘은 투명감 있기보다는 존재감 있게 뽀얀 표현을 해줄 거라 얼굴 중앙에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두껍게 표현을 해줄 거라 코렉터로 한 겹 더 얇게 레이어링해서 두드려줄게요. 코에서 이어지는 볼 중앙, 미간, 턱이랑 그리고 저는 눈썹뼈도 좀 돌출되었다가 꺼지는 편이라 관자놀이도 터치해줬어요. 이따가 섀도우 영역도 좀 넓게 발라줄 거라 프라이머로 눈두덩 베이스를 정리해줄게요. 아이 프라이머는 어반디케이 진짜 최고예요. 오리지널만 쓰는데 다른 것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눈물의 애도의 마음으로 꺼내든 아멜리 섀도우입니다. 아멜리가 얼마 전에 영업을 종료했는데요. 10년 전이네요. 저 20대 초반부터 진짜 열심히 썼었는데 아휴, 이렇게 슬픈 엔딩이. 둥실둥실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 쪽 콧대부터 동글동글 시작해서 콧망울도 아래랑 양옆을 커버해서 얄쌍해 보이도록 터치합니다. 하이라이트 가까이 있는 라인 위주로 여러 번 터치해서 톤을 올려주다가 콧망울이 꺾이는 지점을 가로로 한 번 지나가서 코끝이 띠용한 느낌을 살려주고 콧구멍에서 올라오는 꼬다리 라인의 그림자를 한 번 더 터치해서 음영을 줍니다. 파데가 빵빵하게 색이 올라와서 턱 쉐딩을 평소보다 꼼꼼하게 올려줄게요. 관자놀이에서 광대로 내려오는 라인을 먼저 잡아준 다음 구렛나루 쪽도 꼼꼼히 채워주면서 턱끝까지 빈틈없이 내려와줍니다. 남은 아래쪽 공간도 살살 쓸어서 꼼꼼하고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턱끝도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이 비지 않게 잘 채워서 연결해줄게요. 볼과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연결해서 쓸어주면 완성! 아, 더 열심히 쓸 걸 되게 후회했어요. 그레이 톤의 딱 예쁜 쉐딩용 컬러인데 이제 새로운 걸 찾아야겠죠? 추천 구합니다. 톤다운 핑크톤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요. 중앙에는 다른 컬러를 덧발라서 올려줄 거라 외곽 그라데이션 위주로 터치해줍니다. 프라이머 덕분에 가루날림 없이 맨질맨질한 표현감으로 컬러도 굉장히 잘 올라와요. 대신에 프라이머 위에 섀도우 얼룩이 남으면 손으로 촉촉 지우기가 어려우니까
조심히 얇게 얇게 올려주세요. 매끈매끈. 언더에도 꼬리 쪽 위주로 같이 깔아줬어요. 비어둔 중앙에는 광택감이 있는 그레이 톤을 써줄 거예요. 그레이 톤을 단독으로 아이홀에 발라주면은 멍든 느낌이 조금 들기 쉬워서 이렇게 화사한 뿔그레이 톤이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푸석한 느낌 없이 그레이 컬러를 써주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애쉬한 느낌을 강조하고 싶어서 점막 라이너도 애쉬톤이 느껴지는 블랙을 사용해줬어요. 평소에는 이거 보면서 흐릿해서 어떻게 쓰나 싶었는데 브라운은 너무 따뜻하게 채도가 느껴지고 블랙은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약간 물 빠진 블랙톤의 요 애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줘볼게요. 반대로 언더는 좀 생기있는 느낌으로 살짝 더 채도가 낮았으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눈을 동그랗고 시원하게 터주는 용으로 눈 앞머리랑 뒤쪽 위주로 도톰하게 채워주고 중앙은 가볍게 지나가 주기만 할게요. 따란! 꼭 영상에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사용하게 된 RMK 리퀴드 섀도우인데요. 원래 섀도우로 나온 리퀴드 제형인데 잘 말려서 라이너로 쓰는 게 저는 더 예뻐갖고 깔별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머리색이랑 깔맞춤하기 딱 좋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쉬 블루 컬러로 아이라인을 쭉 위로 빼줄 거예요. 너무 깜장이 아니라서 눈매를 연장해주는 느낌보다는 약간 파스텔 라인 장식 같은 느낌으로 조금 과감하게 빼줘도 몽실한 느낌으로 연출해줄 수 있어요. 아이브로우는 애쉬한 톤으로 그려줄게요. 근데 이거 깜장머리일 때는 그래도 꽤 브라운기 없는 애쉬인 줄 알았는데 좀 더 브라운이 빠진 애쉬 톤으로도 하나 더 장만해야겠어요. 마몽드에서 새 컬러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말 보들보들 하나도 안 뭉치고 가격도 너무 착하고 색깔도 너무 예뻐요. 완전 추천하고 맨날 쓰는 제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는 밀크티색 비쉐를 써줬어요. 브로우 마스카라도 애쉬색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털에는 밝은 애쉬가 필요한데 시중에는 다 진해서 티가 별로 안 나는 진한 애쉬들밖에 없더라고요. 아쉬운 김에 애쉬 그레이 펜슬로 꼬리랑 아래쪽은 조금 더 채워서 진하게 색깔을 올려줬어요. 야! 너무 기다리던 신상! 이렇게 저의 사랑을 표현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틸라의 매우 토리스러운 컬러의 신상들인데요. 해외는 더 일찍 나왔던데 국내는 곧 출시하더라고요. 저는 요 새로운 라인에서 제일 밝고 맑은 블루를 이용해서 언더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 제품의 특징은 색상 피그먼트랑 펄 글리터 피그먼트가 완벽하게 한 몸으로 믹스되어 있지 않고 덤섬덤섬 뭔가 마블 느낌으로 믹스된 게 포인트예요. 제가 사용한 건 밝은 컬러라서 대비가 좀 덜하기도 하고 조금 무난한 느낌으로 발리긴 했는데요. 눈 앞머리는 이 시리즈의 레몬색을 써줬어요. 역시 밝은 색이라서 마블이 되게 강한 제품은 아니에요. 대신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레몬색이에요. 은근히 시중에 보면 골드가 아닌 레몬 색깔 펄은 잘 없어갖고 너무너무너무 초리깔이야.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눈꼬리 쪽에는 짙은 무펄 브라운을 덧발라서 음영감을 주고요. 제일 밝은 아이브로우 펜슬로 레이저빔 뿜뿜한 언더에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너무 눈이 스모키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말라고 점막은 상아색 펜슬로 밝혀줘서 산뜻하게 눈매를 정리를 해줘요. 언더펄이 생각보다 쨍쨍해서 위에도 조금 얹어서 밸런스를 맞춰줘볼게요. 반질반질 밤처럼 빛나는 촉촉한 펄을 중앙 위주로 가볍게 얹어서 문질문질 해줬어요. 일반적으로 흔한 느낌의 핑크보다는 보라색과 레몬색이 예쁘게 배합이 돼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속눈썹을 꼼꼼히 C컬로 올려주고 언더에만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애교살 쪽에 펄을 잔뜩 얹어줬으니까 걱정 없이 진하게 발라서 뭉칭뭉칭 해주면 펄 위에서 딱 존재감 있으면서 조화롭게 표현해줄 수 있어요. 블러셔는 맑고 쨍한 레드톤을 이용해줄 거예요. 다홍보다는 핑키한 버건디에 가까운 컬러라서 옅게 은은하게 발색해주면 아주아주 맑은 물탄 레드 컬러로 발색이 돼요. 진하게 발색해도 예쁠 것 같은 컬러지만 오늘은 아주 살짝만 여리여리하게 발색해주세요. 직구로 산 사선 하이라이트 전용 브러쉬인데요.
굉장히 기대하고 샀는데 기대만큼 좋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오로라 컬렉션의 이 연보랏빛 하이라이터를 광대에서부터 볼까지 감싸주듯이 넓은 영역을 쓸어줄게요. 금방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죠? 브러쉬도 하이라이터도 짱짱 마음에 듭니다. 이거 깔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연보라 색이지만 뭔가 너무 붉거나 너무 창백하게 광이 올라오지도 않고 스킨색이 아주 쫙 붙으면서 은은하게 되게 몽환적인 빛깔을 내주는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속눈썹은 너무 쫑쫑한 애보다 길쭉길쭉 일자로 살짝 뭉쳐서 뻗은 나름 내추럴한 모양을 붙여줄게요. 컬링보다는 길이감이 길고 조금 깔끔한 속눈썹을 사용해서 가로로 쭉 뻗어있는 쭉쭉이 아이라인과 반대로 세로로 돌출되게 볼륨 있는 눈매를 만들어서 양쪽을 밸런스 있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 컬러도 맑은 버건디 톤을 그라데이션해서 연출해줄 거예요. 랑콤의 요 라인 진짜 좋아하는 매트 립인데 진하고 깊이 있는 발색이랑 매트 표현도 군더더기 없이 밀착이 돼요. 중앙 위주로 두드려서 얹어주면서 외곽은 손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맑은 컬러감을 펼쳐줄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는 레드 컬러긴 한데요. 이 버건디도 너무 탁하거나 너무 빨갛게 올라오지 않아서 되게 예쁜 버건디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준 다음 파데 브러쉬로 외곽을 한 번 더 두드리면 살짝 흰색이 섞이면서 외곽에만 핑키한 버건디가 싹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색을 한 번 더 얹어주면 깊이 있으면서 맑은 버건디 그라데이션 립 완성입니다. 마무리로 눈 밑과 팔자 같은 빛이 반사되기 싫은 부분에 파우더를 톡톡 얹어서 정리해주면 끝! 어깨 빵꾸 옷의 어깨 뼈 부분에 맞춰서 요 바디에 사용하기 딱 좋은 루나 스틱 하이라이터를 동글려서 발라준 다음 꼬다리에 달린 브러쉬로 몽실몽실 펴줄게요. 파데까지 하기엔 옷이 좀 더러워질 것 같아요. 요 머리에 찰떡인 룩을 찾아 헤맸다가 고른 룩인데요. 롱롱한 기장감의 곳곳에 오묘하게 다른 컬러들이 몽환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요 컬러들을 돋보이게 해주려고 올 화이트로 매치를 해줬어요. 앞으로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새 머리로 자주자주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함께 올라온 요 머리를 탄생시켜주신 크레이지 WC 원장님 려리 채널의 머리 변신 영상도 짱짱 재밌으니까 구경해주세요.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나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